내가 원하는 길이, 원하는 사이즈로, 넓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고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코골이를 한번 고쳐보는 방법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개발한 이 코슨플러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들의 비강 확장기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제품입니다. 이 부분 이 안에 코가 이렇게 걸려서 빠지지 않게도 하지만 코 안쪽에 들어가서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소류혈을 미세하게 자극을 해서 코의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이렇게 펴주는 힘으로 비강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코가 열려도 입이 벌어지면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또 입벌림 방지 테이프. 저희 제품들은 대부분이 다 맞춤형인 이유가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효과도 잘 보고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는 뭐냐면 상처 드레싱용이기 때문에 접착 성분 자체가 되게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고, 또 접착력은 좋은데 뗄 때는 또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상처에다 붙이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게 탄력이 있어서요. 입을 꼭 붙여놨어도 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입술을 다물고 요거는 3M 소프트 클로스 테이프 위드 라이너 부직반 창고라고 좀긴 이름인데요. 저희는 요거를 구매해서 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롤로 말려져 있어서요. 자, 이거를 해봅시다. 적정한 크기. 이게 1cm니까 2cm로 잘라볼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원하는 사이즈로, 넓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길죠. 그래서 이거는 똑 자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코하고 턱 아래까지 갈수 있죠. 그러면 붙일 때는 이거를 쫙 제거하고, 그리고 코 밑에 여기다가 딱 댑니다. 그리고 여기 입을 꼭 닫아야 돼요. 거울을 보시면 좀 낫겠죠? 거울을 안 보니까. 입이 잘안 떨어지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거가 16,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요거, 이거 뭐 8,900원? 그러면 두개 합치면 한 2만 얼마 되죠? 자, 이거는 뭐 실리콘이 다로 없어질 일도 없고, 이거는 그건 뭐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2만 얼마만 투자하면 1년은 걱정 없이 쓸수 있지 않을까. 가벼운 코골이에는 충분히 요 조합으로도 잘쓸수 있겠다. 물론 이게 코막힘과 입벌림으로 생기는 코골이에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혀가 넘어가는 이런 소리가 나는 코골이에는 사실 그닥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강장치, 바이오가드나 정말 심각한다면 양압기를 쓰기도 해야 되고요. 수술도 병행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